특별함? 근데 그냥 특별한 건 싫어. 남들도 인정하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. 나는 원래 특별한 사람이니까. 직장이 아니라 직업을 위해 여길 선택했어. 한 가지 분야에 특출한 사람? 그게 바로 나니까. 어중간한 건 진짜 내 스타일 아니거든. 내가 특이하다고?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. 하지만 그게 뭐 나쁜 걸까? 남들과 다른 선택, 남들과 다른 삶.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거거든. 난 누구보다 독특한 나니까. 나는 비록 작지만 내 꿈은 특대 사이즈야. 봐, 벌써 내 꿈이 하늘을 날고 있잖아. 특화된 무언가가 필요한 시대잖아. 남들과 같으면 그런 경쟁력이 없는 게 아닐까? 내 꿈이 뭔지 잘 생각해봐. 그래서 선택한 게 바로 이거야. 내 특성에 맞는 일, 내 특기를 살릴 수 있는 일. 넌 일을 선택할 때 뭘 가장 먼저 생각해? 세상 많은 일들 중에 특히 좋아하는 하나를 해야지, 안 그래? 그래서 난 이걸 선택했지. 후회, 미련? 그런 거 하지 말고 네가 진짜 원하는 거,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걸 찾아. 난 이 분야에서 특 등급으로 인정받을 자신이 있거든. 특별한 내가 되고 싶어? 그럼 뭘 망설여? 우리 특성화고에서 만나자.